생명과학원이 얼마나 꿀이냐? 어, 꿀이다. 아, 개꿀이죠. 1번. 생윤 선택자도 풀 수 있어요. 아, 진짜 쉬워요. 예? 쉬워. 예? 진짜 쉬워. 민우쌤도 풀 수 있어. 자, 이제 몇 개 맞췄죠? 이제 15개예요. 일단 그냥 한 문제 더 맞춰야 돼. 다섯 개는 그냥 찍습니다. 20%?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으면 되잖아. 그럼 뭐 하나 맞겠지. 다섯 문제인데.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7번. 아, 이 문제가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 잘렸고, 이게 길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죠. 선생님, 그 찍을까요? 아, 찍어야죠, 당연히. 자, 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자, 미미의 패션 인과. 자, 여러분들 드디어 지구과학편과 물리학편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생명과학과 화학 중 일단 생명과학입니다. 야, 여러분들, 아, 늘 이제 지구과학과 호각을 다투면서 선택자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생지하자의 사실은 첫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생명과학 사실은 찍먹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문과 친구들도 이과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했을 때 근본은 사실은 여러분 생명과학 아니면 지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유심히 보고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강사님 이제 초빙을 해야 되는데요. 아, 뭐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 과목은 이미 끝났다. 다른 강사 추천 여부가 사실은 없어요. 바로 요청을 드렸고요. 이걸 또 받아주십니다. 대인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대성도 아니고 맹도 아니고 무소속 다시 대치에 강림했다. 수능 생명과학의 본주와 윤정쌤을 모시고 나왔어요. 패션이과. 안녕하세요. 윤도영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이제 드디어 무소속. 요즘 우리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에 포르투갈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 있죠. 포르투갈에 또 누가 있지 않습니까? 설마 그 한반도요? 그렇죠. 제가 포르투갈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호날두가 나오는데 밑에 무소속. 그래서 아, 그렇지, 나도 무소속인데. 아, 근데 선생님 뭐 이 방출은 아닙니다. 호날두와 달라요. 아, 그렇죠. 뭐 대출이요? 아,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누가 더 망하는지 두고 보자. 자, 여러분들, 자, 편집됩니까? 아, 그게 아니라, 선생님 또 발동이 걸리셨습니다. 촬영을 기준으로 좀 있으면 이제 현강에. 아, 현강 시작해야죠. 전 타임 봐요. 아, 일단 박수요. 아, 선생님. 온니 형광 몇 년 만입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네. 4년 동안은 형광만 했었어요. 2015부터는 이제 병행을. 그렇죠, 인광형광. 그러다가 다시 온니 형광으로 재림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어떻게 신청 안 돼요? 아, 지금 신청하면은 뭐 올겨울에는 못 듣고요. 아, 뭐야, 올겨울에 못 들어요? 대기가 많습니다. 일단 네. 대기를 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존경에 맞지 않는 한성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취미를 했었단 말이죠. 아, 제가 보니까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4년을 했는데 이제 4년 하고 때려쳤어요.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제가 때려치고 나서 1년 뒤에 티치미가 망합니다. 아, 역사의 그늘로? 정확하게 말하면 대성에 팔렸죠. 우리는 다 네. 그냥 그런 거 다 망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설적인 화법이 다시 또 게스트랑 뭐 하면은 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제가 인강을 뭐 이제 자의로 그만둔 거지만은 뭐 그만뒀으니까 뭐 현강에 많이 오겠지 막연하게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와가지고 12월 중순 기준 11타임? 거의?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고3은 7개, 고2가 4개. 원래는 이제 고3만 9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고3 강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2를 하는 이유는 혼내줘야 될 사람이 또 있어요. 아, 제가 혼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생빵이 날라오니까. 너 못 참는다? 그 참으면 등신 아닙니까? 어쨌든 누군가를 혼내주기 위해서 고 일을 하는 거다. 일단은 윤도영 선생님 관련 짤막한 근황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제 생명과학으로 좀 초청화돼서 토크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원 착수 42컷. 올해도 역시나 42입니다. 이 작금의 현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문제랑 올해 문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문제가 조금 더 쉬워요. 근데 1컷은 똑같죠. 그 이유가 16번 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게 어렵진 않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잘 만들어서 실수한 학생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딱 3점짜리였거든요. 저는 45점을 봤는데 학생들이 이걸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42점이 된 것 같아요.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14만대 정도 지금 쌍두마차적으로 이제 선택자 수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 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내년을 예상을 해보면은 이제 투 선택자가 올해 13,000명이었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인데 내년에는 5,000명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8,000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8,000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원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물화생지가 다 늘지 않을까 싶어요. 2과목 서울대 필수가 안 되면서 그 인원들이 결국 올 곳이 뭐 원과목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모든 과목이 늘긴 할 것 같다. 단 이제 물화가 좀 더 많이 늘겠죠. 그 이유 있습니까?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이과 중 일부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생지는 안 돼. 이런 과가
과가 있어요.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 과는 생지도 괜찮아. 근데 요게 약간 와전돼가지고 무조건 물리나 화학을 해야 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팩트를 바로잡고 모든 학과가 생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수락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 콘텐츠? 저 아니면 있습니까? 뭐 있으면 알 수 없고 댓글에 거의 확정적으로 학생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섭외가 안 됐으면 굉장히 좀 곤란할 뻔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도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패션이과 야 요 PT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봤어요. 이걸 이렇게 보네. 아 인강할 때 여기서 찍거든요. 거의 대치동 전역에서 요걸 활용하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칠판 보시면은 되게 광이 나잖아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손에 분필 묻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데 얘는 문제가 뭐냐, 여기다가 직접 빔을 쏘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돈 주고 만든 거예요. 수제로 이 아크릴판 여기는 펜으로 쓰니까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쓰고 째는 거죠. 한 장에 옛날에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시잖아요. 종이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강사들이 다 교재비 올리고 지금은 이거 한 장에 한 4,000원쯤 할걸? 근데 그걸 그냥 지금 몇 초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장 넘어가면 슬라이드. 아니 1년에 종이를 한 1,000만 원치는 더 쓸 텐데. 야 이제는 안 쓰죠. 인강할 때는 저희가 부탁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섭외만 완료 그냥 바로 왔어요 저는. 근데 뭔가 준비가 아 알아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열심히 해야지. 감사합니다. 패션이니까 생명과 윤도영 편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이제 자유롭게 시작해 주세요.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1번은 탐구를 선택하는 기준. 제가 보면은 막 생지하자. 아 이제 노래도 불렀잖아요. 노래도 불렀어요. 아 지금은 이제 그 노래는 이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없지만은 왜 생지하자라고 했느냐. 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설마 뭐 저 먹고 살자고 그랬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생명과학원이 얼마나 꿀이냐. 꿀이다. 아 개꿀이죠. 학생 수준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3번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수능 문제를 보면서 이제 얼마나 개꿀인 느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번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탐구 선택 기준. 제가 탐구라고 한 이유는 사회랑 과학을 다 볼 거라서 그런 거예요. 문과 이과의 시대는 없어졌죠. 우리는 모두 하나. 원점수로는 항상 50점이 만점이잖아요. 원점수로 50점이라도 표준점수는 얼마든지 과목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다 맞았을 때 표준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를 쫙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요거는 과학원이에요. 과학원. 요게 이제 딱 9년 전이에요. 2013년 11월에 치러진 수능.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이거를 2014학년도라고 맞습니다. 부르겠죠. 그죠? 물어는 다 맞으면 69, 하원생원은 다 맞으면 71, 지원은 73. 그래서 제일 점수 잘 나온 대로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색칠이 제일 많은 과목이 뭐죠? 지구원입니다. 지구원이 5번이에요. 네. 물어는 2번, 생원 2번, 화원은 한 번도 없다가 2번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우리 과학2는 생략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요? 사탐을 준비를 해봤어요. 9과목입니다. 생윤 한 번, 윤사 두 번, 한지 두 번, 세지 한 번, 동사는 한 번도 없어요. 세사, 경제가 4번이네요. 뭐 정법 두 번, 사문 두 번. 이 정도면 되게 골고루잖아요. 경제가 뭐 조금 그렇지만. 자, 그럼 도대체 이 숫자들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이 되냐 이거죠. 도대체 이 표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냐? 잘 나오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리 흔히 말하는 깡표점을 쓰거든.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수능 기준으로 어떤 학생이 정법을 다 맞은 거야. 그러면 74라는 숫자가 성적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학생은 동사를 다 맞았어요. 그럼 65야. 9점 차이 납니다. 이 숫자가 그대로 계산에 사용돼요. 아 물론 9점 차가 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는 0.8을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유불리가 생기는 거죠. 변환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유불리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지를 보자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표준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두 가지예요. 탐구에서. 그렇죠. 중요하죠. 왜? 국어랑 수학에서는 두 가지가 아니야. 국어랑 수학에서는 요 B가 없어져요. A만 들어가. 국어랑 수학은 모든 학생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계산을 하고 등급을 매기잖아요. 근데 탐구는 아시다시피 물리학 1을 선택하는 학생이랑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는 학생이 집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번째 학생 수준이 들어가는 겁니다. 표준 점수가 뭔지는 뭐 대충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숫자로 바꾼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아 곤란하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다 맞았지만 어렵게 출제된 과목을 다 맞은 학생이 있고 쉽게 출제된 과목을 다 맞은 학생이 있어. 그럼 누구를 더 우대해줘야 돼요?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잘 본 학생을 당연히 우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단 여기서 말하는 건 과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해에 얼마나 어렵게 출제가 됐냐고. 똑같은 생명과학원이도 어쩔 때는 거의 40인데 어쩔 때는 48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수준인데 똑같은 시험지라도 못하는 학생이 많으면 평균이 낮을 거잖아요. 그럼 표준점수가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네. 이걸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제 유리 분리. 난이도는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유리하고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 불리하다. 그다음 학생 수준은 못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이 유리하고 잘하는 학생이 많은 과목이 불리해요. 자, 여기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칸이 더 있습니다, 표에. 이건 뭐냐? 예상. 내년 수능에 탐구 중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될까요?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알아요? 국어는 알지. 국어는 항상 엄매가 어려워. 수학도 알아. 수학은 항상 미적이 어려워.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예상이 되는데 사탐과 탐 다 예상이 안 돼.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을 선택하면 유리한 것까지는 알겠지만 뭐가 어렵게 출제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거 어느 과목이 잘한 학생이 많고 어느 과목이 못한 학생이 많으냐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상 돼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과목별 학생 수준을 알아보자. 평가원이랑 교육청 같은 경우는 통계를 작성은 하지만 공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뭐 공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원은 아예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하고 교육청은 조금 공개를 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응시자가 많은 게 대성에서 만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설이니까 통계를 아주 자세하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2021년 한 해 동안 치러진 더풀을 쭉 정리한 거예요. 물리원을 선택한 학생이 국수형 점수가 몇 점이냐. 이렇게 하면은 간접적으로 비교가 돼요. 직접 비교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물리원만 보면 생원 안 볼 거 아니야. 물화생지원을 선택한 학생들이 국수형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같은 논리로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국수형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를 쭉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 화학 볼까요? 다 필요 없고 이거 재미있게 평균만 보시면 돼요. 물어는 328.6이에요. 화원은 332.4. 그 다음에 생원은 327.5. 지원은 327.4. 누가 제일 높죠? 화원이 높아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아, 화원을 선택하는 애들이 제일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공부를 못하냐? 생지다. 이거지, 생지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화원 하는 애들이 제일 공부를 잘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멍청한 애들은 뭐라고 하냐? 그럼 나도 화원을 하면 공부를 잘해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애들이 또 있어요. 아, 그건 아니죠. 화원을 선택한다고 국수형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네. 국수형을 원래 잘하는 애들이 화원을 선택하는 거죠. 네. 못하는 애들이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게 생지예요. 여기서 생지하자의 탄생이 시발점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예. 포인트는 사탐을 해야 돼. 생지하면 안 돼. 윤대웅 교수 사탐하자. 이제 생지하자가 아닙니다. 왜? 사탐하는 애들이 더 못해. 자, 보시죠. 생지 제일 못하는 애들이 몇 점이었죠? 327이었어. 327. 그런데 예. 생윤 300. 윤사 299.9. 한지 뭐 299.3. 뭐 해서 제일 높은 게 경제 317. 생지가 327. 경제가 사탐 중에 1등인데 317. 그래서 사탐만 놓고 보면 예. 경제가 압도적인 1등이고 그다음에 정법이 압도적인 2등이고 사문이 압도적인 3등이고 4, 5, 6, 7, 8, 9는 똑같아요.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전부 다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애들이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생원이 너무 어려우면 사탐을 해라. 실제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랍하고 사탐을 해라. 왜? 사탐 문제가 쉽다 어렵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탐을 선택하는 애들이 공부를 제일 못한다고. 그게 이제 데이터화 됐기 때문에 내가 화원을 선택하면 국수형 점수가 올라가겠네? 미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생윤하면 내 국수형 점수가 내려갑니까? 그것도 미친 거예요. 누군가를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뭐 메디컬, 뭐 전문직 이런 거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학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생지해야지. 왜? 이유는 딱 하나야. 생지하는 애들이 제일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나마 과탐 애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생원이 너무 어렵다. 그럼 사탐해라 라고 하는 것도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사탐하는 애들이 제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탐을 할 거면 뭘 해라? 경제, 정법 요 두 개는 일단 빼자. 아, 얘네 공부 너무 잘해. 사실 사문도 좀 꽤 잘하는데 사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개소리들이 있냐?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 유리하다. 개소리입니다. 과학에서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무조건 학생 수가 많은 과목이 유리한 게 아니고 못하는 애들이 많은 과목이 유리하다고. 근데 과학에서는 우연히 그게 맞아떨어진 거고 근데 사탐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윤이고 그 다음이 사문이잖아요. 근데 사문하는 애들이 못하지를 않아요. 사탐 중에 3등이야. 3등. 아, 이게 결론은 그냥 한 장이 끝나요? 어지간하면 사회를 하자. 근데 경제와 정법은 빼고 네가 꼭 과학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생지를 하자. 이유는 딱 하나. 얘네들이 공부를 다 못해. 자, 여기까지가 1번. 깨우끔. 자, 이제 2번 갑니다. 2번. 재밌어요. 재미가 제일 중요하죠. 자, 여기 꼬박꼬박 이렇게 출연 가능한 게 조회수가 나오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조회수 안 나오면 불러줍니까? 개꿀입니다. 조회수. 생명과학원을 소개하겠어요. 일단 생명과학원은 단원이 5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4단원이 그 악명 높은 유전이죠. 유전. 누구나 다 알죠. 예, 토 나오고 막 예, 괴랄하대요. 요 4를 뺀 나머지를 이제 묶어가지고 비유전이라 불러요. 유전, 피유전. 근데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1, 2, 3, 5는 다 비유전. 자, 그 다음에 수능에는 이제 20문제가 나오는데 각 단원별로 문제가 나와 있어요. 1단원 2개, 2단원 2개, 3단원 7개, 유전 6개, 5단원 3개. 유전만 놓고 보면 20문제 중에 6문제잖아요. 30%예요, 30%. 배점으로도 30%예요. 그럼 비유전이 70%란 말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비유전이 훨씬 많아요. 7대 3이야. 근데 황당한 게 공부하는 시간은 거꾸로 7대 3이에요. 아,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허름하죠. 아니 너무 가독성이 너무 좋은데요?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냐? 자, 수능이 유전과 비유전으로 나뉜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유전이 6문제, 비유전이 14문제. 단원이구요. 이렇게 이제 가로로 예. 단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단원으로 나누는 거 말고 이제 킬러와 비킬러로만 나누는데 그러면 킬러가 7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비킬러가 13개.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킬러 7개 중에 5개가 유전이죠. 그러니까 유전이 다 합쳐서 6문제가 나오는데 딱 하나만 쉽고 5개가 다 어려워요. 비유전은 14개가 나오는데 2개만 어렵고 12개가 쉬운 거지. 요 5문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 문제 틀리면 뭐 1등급 이미 물 건너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걸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랑 난이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른 과학 과목과는 가장 큰 차별성. 쉬운 거는 진짜 너무 쉽고 생윤급이야.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 다른 과목도 당연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단 말이야. 지구과학원 같은 경우는 골고루 어려워. 생은 안 그래요. 쉬운 건 진짜 쉬워요. 어려운 건 진짜 어려워. 이런 학생들이 일단은 시험장에 돌입했을 때 일단 쉬운 거부터 풀 테니까. 왜 어렵냐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다섯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킬러 한 50문제치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재가 한 50문제치가 있는데 그중에 랜덤하게 다섯 개를 골라내는 거야. 뭘 낼지를 모르니까 다섯 개 풀기 위해서 50개의 유형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요. 유전을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풀어서 맞추려고 하면 안 돼. 몇 개는 풀어서 맞추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춘다라는 마인드. N수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고3은 무조건.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수능 만점자가 여러 명 나왔잖아요. 생원 선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얘기하자면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특히 말씀드리는 게 유전을 마스터를 하고 수능장에 가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아니 왜냐하면 가성비가 안 맞다니까.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유전만 놓고 보면 유전 킬러는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하고 가서 풀 만큼 푸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은 푸는 거고 뭐 이상한 데서 나오면은 그냥 찍는 거예요. 어차피 객관식이거든. 과학은 단답형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아... 생명과학원은 비킬러는 매우 쉽고 킬러는 매우 어렵다. 만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1등급을 받기도 쉽지는 않지만 2등급을 받기는 상당히 쉽다. 이 정도의 편차가?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쉬운지. 과거 6년치 1등급 컷 45, 44, 48, 45, 42, 42 이제 맞춰야 되는 게 18, 18, 19, 18, 17, 17. 최근 2년은 17, 17 했어요. 2등급 컷은 딱 보니까 거의 대부분 1등급 컷에서 하나 더 틀리면 2등급이에요. 18, 17. 요때만 86이었고 요거는 다 한 문제 차이 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2등급을 받아봅시다. 최근 2년만 놓고 보면 올해 수능, 작년 수능 맞춘 개수로 16개를 맞추면 2등급이 나와요. 자, 그럼 16개 맞춰봅시다. 갑니다. 16개. 자, 일단 뭘 맞추면 되죠? 일단 뭐 비유전, 비킬론 다 맞춰야 될까요, 선생님? 요것도 맞추고 요것도 맞춰야지. 요거 다 맞춥니다. 아이, 근데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실수하면 안 돼. 그 왜 실수를 하느냐? 요걸 풀려고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풀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킬러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야. 욕심을 버려야 돼. 이거는 무조건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하고 얘는 어떻게? 찍어서 맞춘다. 아니 내가 틀리라고 한 적 없잖아. 현직 최고의 강사가. 그래서 일단 자 요걸 맞춰요. 몇 개만 더 맞추면 되죠? 세 개 더 맞춰야 돼요. 네. 얘가 좀 쉬워. 요거보다는 얘가 쉬워. 요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개 맞췄죠? 이제 15개예요. 일단 그냥 한 문제 더 맞춰야 돼. 다섯 개는 그냥 찍습니다. 20, 아 20%? 그냥 한 번으로 쭉 찍으면 되잖아. 그럼 뭐 하나 맞겠지. 다섯 문제인데. 그럴 것 같은데요? 오, 그럼 2등급이에요. 2등급 받기는 진짜 쉽다니까. 이 전략을 쓰는 학생이 없어요. 아 그래요 결국? 왜냐면 이 전략을 쓰면 얘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15개치만 하면 돼. 그러면 생명과 공부량이 반의 반이 돼요. 얘를 안 하는 순간 3분의 1로 줄어요. 3분의 1로. 아, 근데 이제 좀 위험하죠. 쫄리잖아요. 쫄려요. 그럼 뭐 내 알바 아니고 막 3등급 4등급 받으면 이런 거예요. 일단 얘를 열심히 풀어요. 근데
우리가 타임어택 얘기하잖아요.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얘를 안 풀면 시간이 펑펑 남아 돌아요. 어쨌든 이걸 풀고 싶으니까 예. 요거를 열심히 빨리 풀려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두 개 틀리고 그 다음에 얘는 맞췄어. 근데 얘는 막 끄적끄적 하다가 다 틀리는 거지. 요렇게 하면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를 더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찍는 거로는 좀 한계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과학원 소개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하자? 쉬운 거는 무조건 다 맞추고 예. 어려운 거는 다 찍으면 2등급은 나온다. 사실 이제 막 입문하려고 한 친구들한테 이거보다 더 좋은 소스가 없거든요. 목표가 2등급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2등급 목표에서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2등급까지는 순식간인데 여기서 올리는 게 너무 어려워. 문제 구경 같이 한번 해보죠. 네. 몇 문제 보나요? 아니 다 봅니다. 그냥 구경 가는 거예요 그거. 1번 생윤 선택자도 풀 수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면 돼. 얘도 쉬워요. 3번도 쉽고 아 진짜 쉬워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누구나 그냥 외워서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5번 지식을 배우고 6번 7번 8번 다 쉬워요. 아니 지금 우리 다 쉬운 거 하는 거 쉬운 거 10번도 쉬워. 아 지금은 11번 얘가 비킬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은 평화 좀 무섭잖아요. 여기 빈칸 있죠. 요 빈칸을 이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룰이 있겠죠 당연히. 이거 뭐 시간도 잡아먹습니까 선생님? 계산 문제인데 유전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면 시간은 절대로 안 부족해요. 알겠습니다. 마음을 먹기가 힘들어. 얘가 비킬러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나머지 쉬워요. 진짜 쉬워. 예? 쉬워. 쉬워. 예? 진짜 쉬워. 아니, 우리 집 막내도 풀 수 있어. 아니야, 민호쌤도 풀 수 있어. 아, 나영이도 돼요, 나영이. 20번? 쉬워. 이렇게 이제 13개가 끝난 거예요. 이건 맞춰내야죠, 사실은. 아, 이건 다 맞춰야 돼. 이건 맞춰내야죠,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아주 어려워요. 자, 볼게요. 이 7번은, 아, 이거 뭐냐. 아니, 무슨, 뭐예요? 아니. 네, 다이어그램과 진 디렉팅과 디비전 세 개를 컨비네이션 시킨 문제예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다이어그램 쓰는 거고, 요거는 진 디텍팅 쓰는 거고, 요거는 디비전 쓰는 거예요. 어려워. 근데 얘는 킬러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야, 그래도. 근데 딱 봐도 좀 무섭게 생겼죠? 괴랄해요. 말 괴랄해. 이걸 많이 본 학생들은, 야, 왜 이렇게 쉬워? 이 정도. 이게 얘가 이제 유전이죠, 유전. 그 다섯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9번은, 아, 이건 매트릭스. 어려워. 이거는 이제 3차원 매트릭스와 1차원 매트릭스를 같이 써. 문제는 되게 짧아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짧은 문제가 어려워. 얘도 어렵고. 13번. 레마. 많이 들어봤죠? 레마. 요거는 풀어야 돼. 유전이 아니거든. 여기에 이제 2차 방정식이 들어가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15번. 타임 세그멘테이션. 시간을 분할한다. 이것도 쉬웠어. 아니, 난 저만 쉬웠다고 한 게 아니고 다 쉬웠어요. 학생들이. 얘도 유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킬러가 7개인데 13번이랑 15번은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킬러 13개 봤잖아요. 그 다음에 킬러가 7개인데 요 두 개는 풀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다 찍는 거지. 16번. 이게 유전 문제인데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아주 문제를 교묘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틀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틀린 건데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17번. 아, 이 문제가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 잘렸고 이게 길어요. 이 끝이 아니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죠. 선생님 그 찍을까요? 아 찍어야죠 당연히. 이거는 뭐 유전 공부한 학생들도 뭐 시간이 부족해서 30분이잖아요. 1시간 주면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충분히 하는 학생은. 근데 이거 풀 시간이 없어. 40분 주면은 좀 부족하죠. 이 정도 급이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현직 강사가 수능자에 들어갔을 때 냉정하게 50점 딱 그 시간에 쟁취하고 나올 수 있는 강사가 일단 도깅 패스! 저 말고는 뭐 있을까? 모르겠어요. 있겠죠? 어딘가에? 근데 전부 다가 아닌 건 확실하죠. 아, 저 말고 누군가가 더 있는 것도 확실하죠. 뭐 또 어디 거면 수능 보러 가자니까요, 같이. 아무도 응답을 안 하더라고.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네네. 19번인데 얘는 뭐 그냥저냥 뭐 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무서워요. 그럼 이제 해봅시다. 우리 원래 목적이 뭐였죠? 2등급이었어요. 비킬러 13개를 일단 다 풀어야 돼. 아, 이건 할 수 있어.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킬러가 7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13번이랑 15번은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맞췄어. 그럼 이제 15개를 맞췄어요. 자, 이제 다섯 문제 남았습니다. 하나만 맞추면 2등급이야. 자, 다 개수를 세봤어. 1번 3개, 2번 3개, 3번 4개, 4번 2개, 5번 3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뭘로 밀어야 돼? 없는 걸로 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번으로 미는 거지. 어려운 킬러 다섯 개를 모두 4로 찍으면 무려 5개 중에 3개가 맞아. 그럼 몇 점이냐? 45점이야. 축하드립니다. 상위 1%예요? 근데 이 100분위 99가 뭐냐? 물원 다 맞으면 100분위 99예요. 이번에 물린 또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원은 다 맞아도 100분위가 100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은 다 맞은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 시간은 반에 반. 이번엔 사실 물리 혼자 외딴 섬이 좀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올해에는 이랬다. 그렇죠. 근데 뭐 내년에도 이렇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다 틀릴 수가 없어요. 제일 적은 걸 밀면 내가 4로 밀었는데 다 틀린다는 얘기는 4번이 진짜 딱 정답이 딱 두 개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의 정답이 두 문제에만 적용된 케이스가 없어요.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예요.
탐구 기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명과학원이 다른 과목과 뭐가 다르냐, 난이도 차이가 되게 네. 극심하게 난다. 쉬운 문제는 매우 쉽고 네. 어려운 문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꼭 100분이 100 받아야 돼? 99 받으면 안 돼?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점이나 1등급이 목표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아, 정말 대단합니다. 탐구의 산출 방식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수능과학 시험이 어떤 맹점이지만 이것을 통찰해서 유튜브 시청하시는 우리 학생 친구들 생명과학 이게 어떤 과목이 정말 찍먹하려는 예, 일단 조금 알아보는 친구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패션이과 생명과학 편이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 민수님 너무 얼굴이 작아지고 내가 좀 약간 뒤로 가고 민수님 좀 앞으로 가고 원근법 좋아요. 예, 뭐 재밌었어요. 칠판 앞에서 1대1 강. 아니 뭐 어차피 뭐 우리 카메라 보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평소에 수업하던 학생들이랑은 좀 결이 다르니까. 그렇죠. 뭐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은 오늘 한 번도 안 했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학원이라는 과목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 워낙 이제 유전이 뭐 이게 뭐 악명이 높으니까. 그래서 뭐 유전을 1도 몰라도 길이 있거든요. 편법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설명해서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겠어요? 저건 뭔가 뭐 하는 인간인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아, 너무 유익한 시간 만들어서 감사하고, 역시 결국은 윤대용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과학편 끝이 났고요. 이제 패션이과는 마지막 편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화학편 과연 어떤 강사님이 나올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고, 패션이과 생명과학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미노 윤대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